안녕하세요, 쩔입니다. 거의 모든 철권 캐릭터들의 커맨드 리스트를 보면 하나씩은 꼭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사와 전통의 기술 10단 콤보인데요. 전타 확정도 아니고 중간에 끊으면 후딜도 크고 흘려지기도 해 일반적으로는 리턴보다 리스크가 더 큽니다. 하지만 위험한 만큼 잘 아는 상대가 별로 없어 상황에 따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최고의 10단 콤보 탑10입니다. 10단 전타뿐만 아니라 중단과 하단의 배합, 콤보 중단에서 나오는 파생기, 첫타 성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작성한 순위입니다. 과연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10단 콤보는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10위는 녹티스의 10단 콤보입니다. 다양한 무기를 쓰는 캐릭터답게 10단 콤보도 갖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1리타를 제외한 모든 타수가 무기로 공격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반격이나 흘리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단창을 맞아도 후속타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7타 하단창으로 죽일 수 있을 체력일 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타부터 6타까지 전부 중단이라 안고 피할 수 없으며 중간에 개겨도 10단 콤보가 이기기 때문에 타수 간의 연계가 우수한 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 찍으면서 녹티스 10단을 처음 볼 정도로 쓰는 사람도 없어 딱 한 번 딸피 마무리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7타 하단창이 넘어져 후속타가 다 확정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약간 아쉬웠던 녹티스의 10단 콤보였습니다. 9위는 알리사의 10단 콤보입니다. 녹티스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개기면 10단 콤보가 이기며 4, 5타 상단을 제외하고 7타 하단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중단입니다. 하단 히트 후 후속타가 전부 확정이라 일단 맞추기만 하면 빅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1타가 짧고 모션이 너무 독특해서 상대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여러 번 쓰기가 다른 10단 콤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밌는 점은 가장 핵심인 7타 하단에 약간의 상단의 피가 있어 잽이 구린 일부 캐릭터 잽을 피하고 13프레임 웨너퍼는 판정상 하단이 이겨버립니다. 1타만 좀 더 좋았다면 더 많이 쓰였을 것 같은 알리사의 10단 콤보를 9위로 뽑았습니다. 8위는 조시의 10단 콤보입니다. 1타가 좋아진 알리사의 10단 콤보 느낌으로 2잽에서 10단 콤보가 파생됩니다. 4타, 8타가 하단으로 8타 히트시 9, 10타가 확정입니다. 4타 하단은 딸피 마무리용으로 8타는 빅데미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두 하단 모두 나오는 박자가 애매해서 흘리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시라는 캐릭터 자체가 세븐 신캐릭이기 때문에 오래된 캐릭터보다 10단 콤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커맨드도 쉽고 입력 타이밍도 비교적 널널해 조금만 연습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단 콤보로 상대를 마무리하고 질질 짜는 승리 모션까지 보여주면 상대 멘탈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네요. 조시의 10단 콤보였습니다. 7위는 카타리나의 10단 콤보입니다. 카타리나 10단의 가장 큰 장점은 입력하기가 제일 쉽다는 점입니다. 원초 이후 하이킥 3타 모션까지 오른발 계속 갈기다가 3타 모션 이후 왼발 쭉 갈겨주시면 됩니다. 6타 하단을 히트하면 10타까지 전부 확정으로 26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10단 콤보 모션이 전부 카타리나의 주력기 모션과 동일하므로 상대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여러 번 걸린 상대가 많이 없을 정도였으니 중요할 때 딱 한 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쉽다 쉽다 하니 10단 콤보도 너무 쉽게 만들어진 캐릭터 카타리나의 10단 콤보였습니다. 6위는 잭의 10단 콤보입니다. 잭의 10단 콤보는 중간까지는 루트가 갔다가 9타가 하단이냐 중단이냐로 나뉩니다. 그러면 중하단 이지가 걸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중하단 간의 발생 차이가 너무 커서 이지가 성립하기 힘드며 10단 콤보는 보통 모르는 상대에게 깜짝 기술로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하단 루트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타가 오른 짠손부터 시작해 기본적으로 상단에 비가 달려있으며 2타가 바로 하단이라 딸피 처리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입력 타이밍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연속해서 빠르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모션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한 모션이 나올 때 다음 버튼 하나씩만 미리 입력한다는 느낌으로 입력하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영상 찍을 때 가장 삑사리가 많이 났던 10단 콤보로 웬만하면 2에서 3타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잭의 10단 콤보입니다. 5위는 아머킹의 10단 콤보입니다. 아머킹의 10단은 사실 다른 콤보에 비해 특출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순위를 준 건 1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머킹의 기원권이라 불리는 3RP로 시작하며 호밍 카운터기라 1타 단독으로도 필드 공방 중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타점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완벽하진 않지만 공황도 어느정도 잡아내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1타는 딜캐가 있는데 2타 이행시 딜캐하는 상대방을 역으로 잡아냅니다. 3타가 수면차기 모션의 상단 회피성 하단이라 2타 맞고 개인은 딸피의 상대를 마무리할 때 종종 사용합니다. 3타 히트시 4타 중단이 확정이라 딸피 마무리용 치고 비교적 높은 데미지를 자랑합니다. 9타는 노벽광, 10타는 가불기이자 노벽광 이후 추가타를 넣어주며 발코니 맵이면 공참각으로 발코니를 깨버리고 추가 콤보까지 가능합니다. 간지 하나만큼은 그 어떤 10단 콤보도 따라올 수 없는 아머킹의 10단 콤보! 그 짜릿한 쾌감에 도전하세요! 4위는 요시미츠의 10단 콤보입니다. 10단 콤보의 모토인 모르면 맞아야지를 가장 잘 실천하는 캐릭터로 10단 콤보에도 가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대나요! 입력 커맨드와 타이밍도 굉장히 쉬운 편으로 원투원 이후 하이킥 2타 모션 보일 때까지 오른발 갈기고 마무리로 왼손 연타하시면 됩니다. 원투원 3타가 단독 카운터 나면 3양손, 비상킥, 공마 웹업섬에 간단한 콤보가 들어갑니다. 단점이라면 요시 자체가 정말 오래된 캐릭이라 10단 콤보를 아는 상대가 간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3에서 5타까지가 상단이고 6타가 하단이라 상대가 대처할 시간도 그만큼 긴 것 또한 단점입니다. 10단 콤보를 몰라 어버버 하는 상대를 가불기로 썰어버리는 손맛 하나만큼은 최고인 요시미츠의 10단 콤보였습니다. 3위는 킹의 10단 콤보입니다. 원투부터 파생해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편입니다. 원투원 이후 잡기로 이행하거나 계속해서 10단 콤보를 사용합니다. 잡기는 오른잡기이며 깨알같은 공중잡기 판정도 있습니다. 3타 단독 카운터 시 플러스 10프레임으로 원투나 투원이 확정입니다. 킹, 아머킹, 에디의 스프링킥을 가다한 상태, 즉 상대의 뒤를 잡았을 때 10단 콤보 전타가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요시와 마찬가지로 정말 유명한 10단 콤보라 짬이 어느정도 찬 상대에게는 최대 5타까지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전타를 다 때려박았을 때 끝내주는 딜뽕의 10단 콤보, 3위를 차지한 킹의 10단 콤보였습니다. 2위는 로우의 10단 콤보입니다. 두가지의 10단 콤보 중 2타가 하단일 루트를 많이 씁니다. 2타 하단 히트시 3타 중단이 확정이며 이 때문에 로우 유저들이 딸피 마무리로 가장 애용하는 기술입니다. 1타가 웬어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며 후속타 사용력으로 타수 장난을 하면서 압박하기도 좋습니다. 후속타 성능 자체보다는 1에서 3타의 연계가 다른 10단 콤보에 비해 월등히 좋아 높은 순위를 매겼습니다. 버튼 입력 난이도도 낮은 편으로 4타 입력 이후 5에서 7타는 왼발 연타, 8에서 10타는 7타 모션 나올 때 오른발을 연타하면 알아서 나가 10단 콤보를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난발하면 2타 하단을 의식한 상대방이 흘려버리므로 적당한 템포 조절을 통해 대처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로우의 10단 콤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10단 콤보는 바로 팽의 10단 콤보입니다. 원잽에서 파생되는 묻힌 범용성, 2타에서 끊으면 카운터시 콤보, 계속 이행하면 4타까지 확정, 5타 히트시 6타 확정, 8타 히트시 후속타 전부 확정! 아니 확정이 대체 몇 개야? 1에서 4타 사이에 개기지도 못하고 중간에 질체가 섞여있어 빗나갈 일도 적습니다. 그나마 2타 카운터 날 때 3타 입력하면 콤보가 되지 않게 너프 먹은 게 이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박면장 때문에 원잽 이후에 개기기 힘든데 큰맘 먹고 개겼을 때 콤보 한 사발이 들어오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버튼 입력 타이밍도 널널한 편이고 6타까지 박자도 일정하게 입력하면 돼서 쉽고 7에서 10타는 그냥 오른손 갈겨버리면 됩니다. 유저수도 많아지고 10단 자체가 좋아 많은 유저들이 사용해 많이 알려진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결점 캐릭터! 이젠 10단 콤보까지 좋냐! 못생긴 얼굴로 밸런스를 맞춘 팽을 최고의 10단 콤보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고의 10단 콤보 10개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쓰이는 콤보는 아니지만 모르면 맞아야 되는 전형적인 기술로서 특히 비주류 캐릭터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10단 콤보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사랑하는 1.23만의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비구독자 여러분들도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급도 실력도 쭉쭉 오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